아니 이 스쿼드 머스터즈 쉘리를 받으면 상점에 새로 부엉부엉 쉘리 스킨이 떠서 그 스킨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쿼드 머스터즈 쉘리 스킨을 받아주면 과연 상점에 무료 버그 스킨이 뜰지.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스쿼드 머스터즈 사전 예약 3천만 달성으로 마지막 보상인 스쿼드 머스터즈 쉘리 스킨을 무료로 획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위에는 샷건걸 쉘리로 되어 있고 아래는 스쿼드 머스터즈 쉘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 번역 오류인가 뭐 잘못되어 있어요. 이름이 뭔진 모르겠는데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제가 클럽원들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아니 이 스쿼드 머스터즈 쉘리를 받으면 상점에 새로 부엉부엉 쉘리 스킨이 떠서 그 스킨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막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은 저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쿼드 머스터즈 쉘리를 받았고 요런 꾸미기 아이템들까지 같이 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 받고 나서 상점에 부엉부엉 쉘리가 떴다는데 일단 저는 안 보입니다. 이게 혹시 마녀 쉘리가 있는 계정이어야 부엉부엉 쉘리가 뜨는 버그가 있는 건가 해서 우엉이 계정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우엉이 계정으로 스쿼드 머스터즈 쉘리 스킨을 받아주면 과연 상점에 무료 버그 스킨이 뜰지. 상점에 안 뜨네 여러분들. 다행히도 부엉부엉 쉘리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버그는 지금은 막혔나 봅니다. 버그로 인해서 이미 받아가신 분들은 좀 이득일 것 같은데 아마 슈퍼셀이 할 수만 있다면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네요. 자 아무튼 출시되자마자 버그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있는 이 스쿼드 머스터즈 쉘리, 그래도 이 스킨이 신화 등급 스킨인데 슈퍼셀 이번에 콜라보로 무료로 나눠준 거니까 또 한번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스쿼드 머스터즈 쉘리 스킨 출시되고 나서 부엉부엉 쉘리 스킨을 한 5분 정도 무료로 뿌려준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받은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슈퍼셀이 회수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감이 안 옵니다. 얘네가 지금까지 회수하거나 뭐 이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큰 불만은 없긴 합니다. 이번에 이 스쿼드 버스터즈 쉘리 스킨 자체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굳이 큰 불만은 없긴 해요. 이거 못 들어가나? 오케이 들어가주나?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일단은 찰리 궁 빠졌고, 자 코델 조심해주고, 자 이거 못 잡나? 오케이 잡았고, 자 이러면 코델 같이 압박해주고, 오오 빈집인데, 이거 빈집인데, 이거 빈집인데 들어갔는데 이거 빈집이죠? 오케이 들어갔죠? 나이스. 가볍게 첫 경기는 바로 승리 가져왔네요. 나 0킬이야 근데. 근데 확실히 이 스쿼드 머스터즈 쉘리 스킨이 카툰풍 디자인 느낌이라서 이쁩니다. 이게 약간 옛날에 애니 스파이크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디자인 좀 훌륭하죠. 나만 다른 게임하고 있는 그런 느낌 좀 나는데 이게 스쿼드 머스터즈 쉘리 디자인 그대로 따온 거라가지고 약간 스쿼드 머스터즈 미래해본 느낌도 좀 나고요. 아 잠깐만 이거 공 잡았으면 들어간 건데 좀 아깝네요. 코이트 잡아주고 뒤쪽에 괜찮지 얘들아 막을 수 있지 이거? 모티스는 어차피 지금 쉘리 밥이라가지고 잠깐만 깜짝이야 뭐야 야 나 공중에 뜬 상태로 죽었는데 이거? 자 이 공 내가 그냥 몰고 들어가야겠다. 안되겠다 비비 믿고 바로 하자 쓰고 모티스 삭제시켜주고요. 바로 오케이 잡아 이거 들어가자 오케이 나이스. 아 양쪽에서 잘 몰면서 일단은 첫 골 성공을 시켰고요. 근데 맵이 다 열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잠깐만 콜트가 맵을 열심히 열고 있네. 모티스 뭐야 모티스 일단은 전설용 돌진 빠졌고 이러면 사이드에서 압박 들어가면서 그렇지 궁으로 끊어주고 오케이 들어갔죠. 나이스 좋습니다. 아 깔끔 캐리. 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신화 등급 스킨이긴 해도 어쨌든 모든 유저가 무료로 나눠받을 수 있는 스킨이다 보니까 약간 희소성 같은 거는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야 릴리 잠깐 잘 들어왔는데 만 때려주고 잠깐 지금 렉이 지금 좀 걸려가지고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잠깐만 렉 걸려 이거 끊겨 좀. 이거 또 스킨 무료로 뿌리니까 지금 사람들 몰려가지고 서버 상태 안 좋은 것 같은데 조금씩 끊깁니다. 일단 다이너 점프 그만 그만해 뭐 점프 못하게 찢어주고 오케이 릴리 궁은 쪼꼬미가 맞았고요. 이거 알티 알티 너무 아파. 이게 좀 RT 저렇게 변신하면 제키보다 데미지 훨씬 세가지고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거 패스 들어가면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미스피한테 패스 넣고 두 명 끊어줬고 이러면 이거 벽 뚫고 들어갔죠? 오케이
우리 팀 미피를 릴리한테 제물로 주고 들어가 버리기. 패스 패스. 오케이. 야, 다이너 애모 아껴. 애모 아껴. 애모 아껴서 들어가야지. 호로체. 오케이. 아, 좋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슈팅 잘 해 주셔 가지고 승리 가져왔네요. 근데 지금 확실히 쉘리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무료 스킨 나눠 준것 때문에 쉘리 대 쉘리 시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쉘리한테 약한 브롤러는 절대 플레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다가 다 쉘리한테 찢겨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쉘리 잘 잡을 수 있는 브롤러들을 플레이하시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런 모티스 같은 거 나오면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쉘리한테. 잠깐만. 근데 우리 잘 들어갔는데 이거 일단 끊어주고. 오케이. 아, 근데 틱이 약간 좀 까다로우니까 이거 잡아주고. 오케이. 쉘리 스로 걸어주고. 비비는 그래도 요즘에 하이퍼타지 좀 있어가지고 괜찮지 않나? 오케이. 일단은 천천히 모티스 도망가나? 이러면은 틱 잡아먹어야지. 틱 잡아주고 공만 가져오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만 제발 제발.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들어갔다. 이거 들어갔다. 잠깐, 이거 들어갔죠? 적골. 오케이. 궁도 아껴주면서 들어가는 거 너무 좋고요. 이러면 상대방 이제 모티스 찌들어 가야지. 상대방 모티스를 찌들어 가야 되는데 어디서 나오니? 여기서 나오니? 오케이. 잠깐, 틱 머리통. 야, 틱 머리통. 아이고, 아파. 아파. 너무 아파. 잠깐만. 야, 너무 아파. 잠깐만. 야, 큰일 났네, 이거. 야, 이 라인이 갑자기 너무 밀리는데, 이게. 아, 이게 초반에 그 비비님이 저보고 돌고 계셔가지고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이게, 게임할 때는 약간, 라인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잠깐만. 와, 야, 이 큰일 날 뻔했다. 방금 너 먹힐 뻔했어. 아, 우리 라인 밀 수 있는 것도 못 밀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이기려면은, 잠깐만, 이러면 하차공 먼저 써볼까? 오케이. 하차공 먼저 먹이면서, 잠깐 뒤쪽에, 오케이. 패스 잘 들어왔고. 오케이. 이러면 비비한테 패스 들어가면은, 들어갔죠, 이거는? 제발. 오, 야, 방금도. 틱 궁 박치기 했으면 못 들어갈 뻔 했습니다. 야, 진짜 위험했다, 이거. 야, 잠깐만. 우리 팀 대리릴이야? 이런 대 쉘리 시대에 대리릴을 했다고? 물론 잘하면 상관없지만,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초반에 견제해주고 이쪽 라인. 잠깐만. 깜짝이야. 이거 바로 궁. 오케이. 패스 넣어주고. 오케이. 이러면은 까비. 아, 이거 뭔가 들어갈 각이 나올 뻔도 했는데 들어가나? 오케이. 야, 뭐야, 우리 대리 잘해. 이러면 해도 되지. 쉘리 궁도 빼줬고요. 이런 대 쉘리 시대에 대리로 저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 그럼 무조건 골라도 됩니다. 오케이. 리코 일단 끊어주고. 근데 이거 막아야 돼. 이거 조심해. 피해주고. 오케이. 나이스. 안 통하죠? 안 통하죠? 바로 그냥 녹여주고요. 어디 두꺼비 주제에, 쉘리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일단 공 패스에 넣어놓고. 그렇지. 아, 대리 잘 들어간다. 야, 대리 잘한다. 이러면 바로 그냥 쉘리 찢어주면서 이거 몰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요거지. 야, 저 정도 실력이면 대리를 해도 되겠는데, 여러분들? 쉘리를 피해서 아주 훌륭한 플레이 보여주셨습니다. 아, 언더독까지 개꿀. 다시 풀이 나왔는데 이 팀이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다시 플레이로 해도 언더독이 적용이 되나? 언더독 되면은 개이득이거든요, 이거 점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시 풀하면 언더독 안 먹히는 거였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잠깐, 로사 잘 들어왔다. 오케이. 로사 때려주고. 자, 우리 견제 잘 들어가나요? 잠깐만. 야, 와, 이거 잡아주고. 야, 먹혔어? 와, 잠깐만. 아, 상대 제키가 저렇게 들어가 버리네. 야, 이러면 제가 왼쪽으로 이거 돌아가 볼게요. 야, 이 벽을 뚫어버렸네. 오케이, 이러면은, 야, 이거 위험한데. 제발. 야, 이거 위험하다. 먹히나. 잠깐만. 야, 콘트콩 어디다 썼어. 잠깐만. 근데 이러면은 언더독이라 점수 안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개이득인데? 아, 이게 확실히 다시 플레이하니까 언더독 사라지네. 자, 마지막으로 스버 쉘리 패배 모션입니다. 이게 진짜 카툰풍이라서 패배 모션도 귀여운 애니 보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스코너 머스터드 쉘리 스킨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 좀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스킨 이쁘니까 사전 예약 보상 얼른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화 등급 스킨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골반.